전라남도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영암 호텔 현대에서 해양수산부와 목포시,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, 현대 3호 중공업 등 36개 기관 기업들과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기업은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 도입,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.